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오늘 밭에 새롭게 찍었습니다. 어제 그동안 차각만 안 쳤다가 어제 물 처음 주고 이제 차각망을 오늘 씌웠습니다. 마를 때까지 차각망은 안 거둘 거고요. 날씨가 뜨거워서 자, 얘는 큰콩의 비름입니다. 큰콩의 비름. 큰콩의 비름은 한 포트에 3,000원 나갑니다. 꽃은 작년에 피었던 꽃은 제가 사진으로 내보낼게요. 자, 분작업이 해놓은 게 많아서 저희가 전부 고창이거든요. 가지러 오실 분은 도매도 좀 내고 싶으니까요. 바이솔이 분작업 해놓은 게 많아서 밖에 마당에 있는 걸좀 들여와야 돼서요. 저희가 도매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로 가게 하실 분,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도매로 가져가실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고창입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네드카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드카라 우리 집에밖에 없어요. 한 군데 농장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직 판매를 안할 거예요. 그 집은 모지로 쓰신다겠어요. 다섯 포트 탁 팔았는데 거기도 도매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얘는 도매가가 없습니다. 얘는 5만 원 한 포트에 이게 자구 하나 따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제가 책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에 뺑글로터 자구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한 포트 이렇게 뽑아서 5만 원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15cm 정도 돼요. 크기가 왕큼입니다. 왕큼. 15cm 정도 됩니다. 한 포트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갤럭시도 한 포트에 10,000원에 갑니다. 15cm, 16cm 됩니다. 자구가 엄청 많아요. 갤럭시는 분해 있는 것 사신 것보다 여기는 자구가 바글바글 달렸기 때문에 많다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펜슬입니다. 펜슬은 13cm, 10,000원에 나가겠습니다. 펜슬 10,000원. 그 다음에 네드비티는 꼭 이렇게 생겼다 보다는 이렇게 안 생기기도 하고 제가 뽑아서 네드비티도 10,000원에 보내겠습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길라움스입니다. 길라움스도 많이 팔렸는데요. 아직 길라움스는 현재 물든 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길라움스. 요거는 물든 거 주세요. 근데 작아서 못 드리고요. 이렇게 물든다는 것만. 이렇게 가끔 물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라움스는 이렇게 한 포트에 3만 원에 갑니다. 15cm 넘습니다. 자, 잉글랜드 칼라디움. 잉글랜드 칼라디움은 자, 요렇게 큽니다. 22cm 정도 됩니다. 15,000원에 갑니다. 잉글랜드 칼라디움. 자구가 엄청 많아요. 분해 안 치는 것보다, 홀 많다는 거, 그렇게 아십시오. 잉글랜드 칼라디움. 15,000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있는 걸다 올리려고 그래요. 자, 퀸트센스는, 제가 한 두에 작년에 7,000원씩 팔았죠? 요렇게 해서 제가 이것만 뽑아 보낸 게 아니라, 옆에 거 이렇게 한두 자리도 더 뽑아서 제가 보냅니다. 3만 원입니다. 자구 엄청 많아요. 자구도 많이 달고 색깔도 지금은 여름이라 물이 다 빠져서 쟤는 안 이쁘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이솔은 다 이쁩니다. 자, 캥거루. 캥거루는 바다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한두 이게는 한 18cm, 19cm 되는데요. 2만 원에 퍼드립니다. 퍼드려요, 퍼드려요, 퍼서 드립니다. 이게 캥거루도 진짜 제 얼굴 많은 애들만 제가 골라서 뽑아서 보내드리니까요. 자, 얘는 아페트론이에요. 아페트론 아시죠? 아페트론은 이것은 20
하여튼 한 포트가 너무 작다 생각하며 배치도 뽑아서 보내니까요. 아페트로는 한 포트에 5,000원씩 팔죠, 지금. 네, 얘는 15,000원에 판매합니다. 15,000원이면 싸죠? 아페트론. 아페트론이 저희, 저기, 저 밖에 심어놨는데 정말 이쁘고 겨울도 진짜 잘 나요. 자, 아레나리아입니다. 아레나리아 한 포트에 3만 원. 17cm. 작년에 포트 쬐끄만 거에 12,000원씩 받은 거 아시죠? 네, 요즘은 좀 내렸어요. 네. 아레나리아 한 포트에 3만 원입니다. 제가 적으면 또 뽑아서 보내드리고. 자, 발키리 한 포트에 3만 원. 어마어마하게 자고 많습니다. 이렇게 23cm 가까이 되고요. 네. 발키리도 작다 생각되면 옆에 거 뽑아서 보내니까요. 자, 삼색은, 얘는 삼색이 아니라 삼색비입니다. 삼색비. 네. 삼색하고 삼색비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삼색비입니다. 삼색비는 요거 여인원들은 모듈화 판매 안 하고 포트에 있는 거 3,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한 포트에 2만 원에 갑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커요. 19cm. 네. 요렇게 하나가 대왕이고요. 엄청나게 크고요. 안에가 봉황처럼 오래됐네. 요즘은 뭐 유토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뭐 큰 팝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자, 왕관입니다. 왕관이 한 포트에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구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있어요. 네. 15,000원이면 분해 사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왕관 한 포트에 15,000원. 그 다음에 클라라 노임. 클라라 노임도 한 포트에 15,000원. 18cm 정도 됩니다. 또 제가 요게 한 꾸미 한 덩어리가 적다 생각하면 옆에 거 파서 보내드리니까요. 자, ROCN 봉황입니다. ROCN 봉황은 한 포트에 2만 원 가겠습니다. 20cm 갑니다. 이 앞전에는 한 번도 안 올렸고요. 처음 올려요. ROCN 봉황은 꽃도 이렇게 피었네요. 네. 다음. 자, 이거 이름이 이제 생각났어요. 더스티 로즈. 네. 더스티 로즈. 네. 한 포트에 3만 원 가겠습니다. 더스티 로즈. 네. 이거는 3, 4cm 엄청나게 큰 대품이에요. 큰 것만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스트 로즈. 네, 더스트 로즈. 네. 한 포트 뽑아서 3만 원. 자, 네임보우. 네임보우가 여러분, 진짜 이뻐요. 겨울도 잘 나고. 네임보우는 한 무더기에 3만 원. 네, 22cm 가까이 답니다. 네임보우. 적다 하면 옆에서 뽑아서 더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즈봉황입니다. 노즈봉황 한 포트에 3만 원 가겠습니다. 노즈봉황도 지금 이게 한 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 정도 선에서 하나, 둘, 이렇게. 노즈봉황 3만 원 적다. 그러면 좀더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3만 원입니다. 한 포트에.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네, 근데 꽃대는 보시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꽃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꽃 보면 모듈은 죽잖아요. 네, 아시죠? 이럴 때 잘라주면 다시 바글바글 나오기는 해요, 밑에서.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이쁘죠? 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 포트에 이거 3,000원씩 단대 팔아요. 요러고. 근데 저는 요렇게 해갖고 10,000원에 판매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10,000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꽃대 잘라줘야 되는데요. 제가 바빠서 꽃이 많이 폈어요. 자, 강원도 호랑이 밭에 왔습니다. 많이 팔아도 팔아도 얼마나 모듈을 많이 심어놨나. 작년에. 맞네요. 자, 강원도 호랑이 한 포트에 2만 원에 갑니다. 강원도 호랑이는 빨간색 일반 호랑이보다 훨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지금은 물이 빠져서 이 색입니다. 자, 피핀 갑니다. 피핀이 올동도 제일 잘 되고 이쁘기도 제일 이쁘고
자, 피난포트에 만 원을 갑니다. 자고 바글바글 큰 애들로 주시라면 큰 애들로 드리고 작은 애로 주시라면 작은 애로 드리고 이 작은 애는요 장미 피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넓게 큰 피핀은 그냥 피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미 피핀 요거는 14-15cm 된데 만 원 한 포트에 그냥 피핀도 여름이라도 피핀은 정말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네, 붉은 솜털. 붉은 솜털도 빨갛는데 물이 많이 빠졌죠? 네. 붉은 솜털은 빨갛게 물든다는 거 아시죠? 네. 붉은 솜털은 그냥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문 받습니다. 만 원어치,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자, 네도 안검입니다. 네도 안검이는 한 포트에 2만 원씩 하는데요. 한 포트가 이렇게 많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퍼드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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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자구. 네, 우리 손님도 놀래. 이렇게 많이 뽑아드리면. 자, 네도 안검이 한 포트에 2만 원. 자, 하베더보이. 하베더보이도 정말 이쁘게 물들죠. 여러분 겨울에 얼동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봐도. 네, 2만 원. 한 포트에 이렇게 한 무대기에 2만 원. 네, 하베드보이는 한 포트에 5,000원씩 갑니다. 비싼 거 아시죠? 네, 한, 요거는 네임보우가 또 있어서 통과. 자, 데니바이솔. 데니바이솔은 만원어치 이렇게 많이 드려요. 자구 완전 많고, 받아보시면지 알 거예요. 네, 아주 센티미터 제기가 19cm 정도 되는데요. 데니바이솔은 만원씩에 드립니다. 다음 에드워드 필즈입니다. 에드워드 필즈는 아직 이쁘죠. 네, 이게 한 포트 하러 갈 수는 없고요. 제가 한 포트 심어놓기는 심어놨는데 네, 옆에서 더 띄어서 한 포트를 네, 해서 네, 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여기 우리는 차광망을 어제 사해놔서 아주 햇빛을 받고 따글따글합니다. 노지에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 대신 물은 아침에 주지 말 것. 네, 꼭 저녁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좀 저물 때. 네, 에드워드 빌즈 3만원. 그 다음에 주얼리. 주얼리 한 포트에 만원. 네, 주얼리도 제가 이것만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시키신 분들은 하나씩 더 뽑아서 넣어 보냈습니다. 자, 선셋은 받으신 분들은 얼굴이 크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세요. 제가 2만원어치를 띄어서 보냈는데요. 여기서 네, 얼굴이 크다고 네, 부담스러우라기 얼굴이 대빵 커요. 선셋은 밭에다 심었더니 자구도 엄청 많습니다. 자, 한 포트에 2만원 가겠습니다. 자, 썬버스트도 물이 많이 빠졌죠. 이제 썬버스트도 꽃이 피었네. 두 개가. 네, 썬버스트도 한 포트에 2만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트는 시키시면 내가 많이 옆에서 뽑아 드리니까. 자, 얘는 다이크입니다. 다이크. 네, 다이크도 요것만 뽑아 드린 게 아니고 더 많이 제가 뽑아 드려요. 네, 3만원에 가겠습니다. 다이크도 엄청 이쁘네요. 네, 하우스에 있어도 차광망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이뻐요. 다이크도 3만원 한 포트에. 그 다음에 톡스트롬 선셋. 네, 만원씩 갑니다. 한 포트에 자구 무지 무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톡스트롬 선셋이 빨갛고 엄청 이쁜 거예요. 물이 지금 빠져서 그러는데 물든 것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아직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는 한 무대기에 3만원. 베이비스타는 한 무대기만 보낸 게 아니고 홀 더 많이 뽑아서 보내드려요. 네, 3만원어치. 사이즈가 막 25cm 정도 돼요. 이것만 보낸 게 아니고 더 많이 뽑아서 보냅니다. 제가 베이비스타 네, 3만원씩입니다. 한 무대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블랙탑. 자, 블랙탑 한 무대기에 만원입니다. 네, 이쁘죠? 네, 블랙 더워서 빨리빨리 찍고 갈게요. 제가 시키시면 어차피 많이 보내드리니까. 자, 윌리엄 한 포트에 만원. 윌리엄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 풀이 무슨 풀인가 몰라도 엄청 많이 났어요.
1년 한 포트에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제가 많이 쓱 뽑아드려요. 자, 얘는 찍은 거고. 자, 내가 보니까요, 이게 오리지널 누즈라고 했는데요. 체리 바이솔인 거예요. 오리지널 누즈를, 누즈 바이솔로 다른 걸로 누즈라고 불렀고요. 보니까 이 오리지널 누즈 보고 요즘 체리 바이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넙대대하니 엄청나게 커요. 21cm? 어마어마히 큽니다. 한 포트에 20,000원에 갑니다. 자, 내가 여기서 하소연 잠깐 하고 갈게요. 자, 누즈 바이솔은요, 지금 엄청 커요. 그래서 입장이 가다가 하나씩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끊어져도 밑에는 자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따서. 밑에 자구들이 커야 되니까. 응? 근데 내가 피핀이라고 했는데 브론즈예요. 브론즈. 브론즈 바이솔 아시죠? 피핀과에 있는 피핀하고 똑같아. 브론즈. 네, 한 포트에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브론즈입니다. 18cm. 자, 다크탑 갑니다. 다크탑이 엄청 이쁘게 물든다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작년에 이거 제가 하나에 7,000원씩인가 8,000원씩 받았어요. 다크탑 한 무대기에 20,000원씩 갑니다. 큰 놈만 뽑아서 보내겠습니다. 네, 다크탑 한 포트에 20,000원. 자, 오늘 마지막 덥습니다. 사각 망쳤어서 포토레드 와인입니다. 포토레드 와인이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겨울에도 잘 견디고 제일 이쁘고 장미 같아요, 얘는. 자, 이거 한 송이 30,000원인데 네, 또 많이 옆에서 뽑아드린 거 제가 거의 한 송이 반 정도 내가 보내요. 이거를 포토레드 와인은 네, 30,000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